유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자, 오늘 칵테일 조죽인사 실기 칵테일 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칵테일은 바로 그 유명한 브랜디 알렉산더라는 칵테일이에요. 이 브랜디 알렉산더는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죽인사 레시피 보니까 재료가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 조죽인사 버전 그리고 요사장 버전 이렇게 두 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아이스로 칠링을 해주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이 세 가지입니다. 브랜디 알렉산더, 당연히 브랜디 들어가죠. 저는 레미마틴 VSOP 꼬냑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크림드 카카오, 근데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카카오 리큐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제가 만드는 요사장 버전은 이렇게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조죽인사 버전은 우유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먼저 조죽인사 버전 브랜디 알렉산더를 만들어 볼게요. 동시에 해도 똑같이 해도 되잖아요. 박대리가 열받게 했는데 박대리 말대로 두 잔을 동시에 만들게요. 이번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재료는 우유랑 생크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 양도 똑같아요. 조죽인사 버전은 브랜디는 4분의 3온스, 요사장 거는 브랜디 1온스. 조죽인사 버전은 브라운 카카오 4분의 3온스, 요사장 버전은 1온스. 조죽인사 버전은 우유가 4분의 3온스. 세 가지 재료가 다 동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사장 버전은 생크림이 1온스. 다 동량이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조죽인사 버전 먼저 쉐이킹을 하겠습니다. 쉐이커에 큐브 아이스를 가득 넣어주시고요. 바로 쉐이킹 하겠습니다. 자, 마티니 글라스에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위에 넘맥 파우더를 뿌려주셔야 돼요. 자, 조죽인사 버전 브랜디 알렉산더 완성됐고요. 바로 이어서
묘사장 버전. 저는 가게에서 손님이 원하시면 넘맥 파우더를 뿌려드리고 뭐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안 뿌려드리는데 이번엔 똑같이 뿌릴게요. 자, 이렇게 두 잔의 브랜디 알렉산더 만들어 봤습니다. 둘 다 맛있어? 네. 어때?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톰과 제리 같아. 톰과 제리가. 기가 톰이야. 근데 우유랑 생크림만 다른 거잖아요. 네.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 근데 보기에는 차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 얘가 더 막 꾸덕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얘도 되게 그냥 부드러워요. 둘 다 부드러워요. 근데 우유가 들어간 게 저는 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우유가 들어간 것도 맛있다. 난 우유 생크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리포터. 현장에 나가 있는. 얘가 생크림이라고? 네. 박대리 두 개 다 맛있는데 이거는 좀 맑은 느낌이고 칵테일이 이거는 밀크쉐이크에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가끔 들어가 있잖아요. 아. 덜 녹아서 약간 그런 맛인데. 그러니까 약간 맛있는 칵테일인데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것 같은? 아이스크림 녹은 걸 먹는 맛이기도 해. 되게 맛있어 둘 다. 생각보다. 왜냐면 나는 우유 생각하고 나랑은 안 맞아라고 선입견을 갖고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는데 나는 생크림이 더 나. 맛있다 이거. 브랜디 알렉산더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못 먹는 부인에게 이 칵테일을 알코올 중독자. 이 칵테일 하나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럴만한 것 같아. 그럴만한 술이야. 충분히 매력 있어. 맛있네. 자, 위스키를 싫어하는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꼬냑이든 뭐 위스키든 뭐 데킬라든 나는 그런 류가 그냥 다 싫어. 다 싫기 때문에 뭐 헤네시든 레미 마틴이든 다 똑같아. 그냥 그 다 싫어. 내가 싫어하는 술들인데 이 위스키가 이게 매력이야. 이렇게 꼬냑. 아니 위스키 아니 칵테일. 칵테일. 칵테일 말이.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싫어하는 술인데도. 어. 이 정도면은 괜찮아. 돈 주고 먹을 만해. 그렇지. 오. 저 이거 큰 발전이야. 두 번 마셔보니까 얘랑 차이가 느껴져요. 얘를 먼저 먹고 이거 먹으니까. 근데 나는 얘가 좀 술이 좀 더 셌어. 느낌은 쎄. 그지. 얘가 더 술도 좀 센 느낌이고 진짜 좀 밀크쉐이크 그치? 그런 느낌. 얘가 훨씬 묽어요. 훨씬 묽고 더 달고 술 같지가 않아. 지난번에 그 말리부 밀크 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맑아. 술인데 맑고 약간 자판기 우유 맛 나는 자판기 그런 느낌도 살짝 나. 맑아서. 이번 칵테일 맛있는 걸 드세요. 잔을 다 비우셨네요. 세 분. 아니, 이게 추가야. 숟가락 좀 드려. 맛있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